지시 대명사. 지시 대명사는 이것저것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면 this, 저것은 하면은 that, 그 다음에 그것은 하면은 is입니다.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를 대신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This is an indoor bicycle 하면은 이것은 실내 자전거입니다. 모음 앞에 on이 붙는다는 거. 그리고 this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지칭할 때 쓰입니다. This is my teacher. 이 사람이 나올 때는 이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희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부모님을 소개할 수 있죠. 그러면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mother.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친구를 소개할 때는 this is my friend, Sean. 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That is a tablet piece 할 때, that은 조금 먼 거리에 있을 때, 저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것은 tablet piece입니다. That's a Jane's sister라고 했을 때, that is라고 쓸수 있어요. 그런데 this is는 줄여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that's a Jane's sister라고 했을 때, 이 apostrophe가 두개 나오죠. 이거는 앞에 있는 것은 that is가 줄어드는 말이고, Jane's, 사람 다음에 apostrophe가 오면은 이거는 뭐뭐의라는 뜻이에요. 제인의 여동생이다. 그러니까 저 애는 제인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지시대명사가 있는 부정문에서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 뒤에다가 not만 붙이면 됩니다. This is an air cleaner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다가 not만 붙이면 되죠. 그 다음에 that's his brother라고 했을 때저 애는 그 남자의 남동생입니다. 또 형일 수도 있고요. 이럴 때 that is가 줄어드는 말이니까 이 is 비동사 뒤에다가 not만 붙이면 됩니다. 의문문과 대답도 마찬가지로 비동사가 앞으로 나오면서 대문자, 들어가면서 소문자, 그리고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퀘스천마크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Is this an iPad? 이것이 아이패드인가요? Is that an iPad? 저것이 아이패드인가요? 그리고 비동사를 시작하는 의문문은 끝을 올려 읽죠. 그러면은 Yes, it is.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It, 그것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No, it isn't. 아니요, 그것은 아이패드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뒤에 an iPad가 생략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이패드인지 휴대폰인지 모를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할때 what으로 오죠. 무엇이라는. 그리고 is this? 그러면 what is this? 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what is that?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이때는 what으로 물으면은 yes나 no로 대답해 주지 않고 is로 대답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그것은 아이패드입니다. 그것은 휴대폰입니다. It is an iPad 또는 It's a cell phone.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What are you라는 문장도 있어요. What are you? 당신은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해서 직업을 나타낼 때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수가 나오는데 복수라는 것은 단수는 단 하나의 숫자를 얘기하고 복수는 두개 이상의 숫자를 나타낼 때 복수라고 합니다. This의 복수는 these, that의 복수는 those예요. 복수일 때는 비동사가 항상 are가 와요. are. 그 다음에 복수이니까 하나이라는 뜻은 어는 없애줘야 되죠. 그리고 애플이 뭐야? apples에서 s 붙여요. 이것들은 사과들입니다. 이런 얘기죠. that도 마찬가지로 those가 되면서 복수의 비동사는 are고 tomato 이거 어가 없어지면서 이거는 o로 끝나면은 es를 붙여요.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복수 만들기에 those are tomatoes라고 했을 때 저것들은 토마토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시대명사의 복수 의문문과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These apples, 이것들은 사과들입니다. 이것을 these apples 해서 비동사가 앞으로 나오고 these 들어가고 그대로 써주고 퀘스천마크 붙여준 거죠. 이것들은 사과들입니까? Those are tomatoes. 이것도 마찬가지로 are those tomatoes 이렇게 끝을 올려 읽죠. 그리고 these나 those로 물을 때 Yes, they are. 네, 그것들은 사과들입니다. No, they aren't. 그것들은 사과들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they는 is의 복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there is there 문장이 있습니다. These, those, there 헷갈리지 마세요. There is there라는 뭐뭐가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있습니다. There is 다음에는 이렇게 단수가 나와요. 단수. 그리고 there 다음에는 복수에서 복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there is a computer in your room. 있습니다. 컴퓨터가 너희 방에. 근데 너희 방에 컴퓨터 있니? 라고 했을 때 is가 앞으로 나오고 there 들어가고 is there a computer in your room? 이렇게 묻는 거죠. 대답은 있으면 yes, there is. No, there isn't. There are many books in the library. 이것도 마찬가지로 are there many books in the library? 도서관에 많은 책 있어? 이런 얘기죠. Yes, there are. No, there aren't.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re is를 줄여서 there's. 그 다음에 there are를 줄여서 there. There's a computer in your room. There are many books in the library.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오늘 지시대명사 this 복수, these, that 복수, those, it 복수, they. 그 다음에 there is, there are까지 배웠습니다.